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내 친구가 방송국에 산다 시즌2에 출동했습니다. 내 친구가 방송국에 산다 시즌2는 지난 1일 MBC 플러스 유튜브 채널 올더 케이팝을 통해 대세 아이돌의 예능감을 공개했는데요. 내 친방은 쇼챔피언에 출연하는 현지 아이돌과 가수 영지의 부캐 MC 땡지가 매주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까워지면서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을 그린 웹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강다니엘이 지난주에 이어 내 친방에 등장했는데요. 먼저 영지씨는 강다니엘에게 좀비춤 레슨을 시작했습니다. 강다니엘은 영지씨의 의심스러운 수업에도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이후 파라노이아 안무 중 머리를 때리는 듯한 안무를 가르쳐주는 상황에선 영지씨가 각이 다 살아있어야 된다라며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닌 머리를 손에 갖다 대는 듯한 안무를 알려줬습니다. 이에 강다니엘은 목욕탕에서 물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며 반박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강다니엘의 반응에 영지씨는 아 해봐 라며 조르는 듯 했고 강다니엘은 영지씨의 수업에 맞춰줬습니다. 이상한 춤 사위에도 강다니엘은 불평없이 맞춰주며 훈훈함을 자아냈는데요. 이상한 춤일텐데 왜 멋져 보이는 걸까요? 이게 바로 강다니엘 효과인 걸까요? 이어서 강다니엘은 영지씨와 불닭볶음면 먹방에 들어갔습니다. 강다니엘은 매운 걸 고통스러워하지만 좋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영지씨의 짠내 나는 사연에 강다니엘은 말문이 막히며 실소를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영지씨는 땡지가 철권이라는 게임을 진 게 속상해서 안 온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강다니엘은 내 생각에는 내가 와서 피한 것 같다 겁나서 라고 말하자 영지씨가 안 겁나 라고 발끈하며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또한 강다니엘은 파김치 잘 먹었다고 전해주세요 라며 스윗함을 자아냈는데요. 이후 장난기가 발동한 강다니엘은 파김치 손맛은 진짜 좋았는데 철권 손맛은 별로더라 이렇게 전해주세요 라며 영지씨를 도발했습니다. 이에 영지씨는 그렇게 할게요 라며 한숨을 쉬고 끝까지 열받게 하네 라고 조용히 말했는데요. 이에 강다니엘은 왜지? 라고 말하며 약올렸습니다. 야 강다니엘 약올리는 게 너무나도 웃기는데요. 강다니엘의 계속되는 도발에 영지씨는 진 거지 대신 다음에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면 되죠 라며 섬뜩하게 강다니엘을 쳐다봤습니다. 이후 영지씨는 바쁘다며 가봐야 된다고 강다니엘과 작별 인사를 말했는데요. 강다니엘은 작별하는 순간까지도 맨 처음 배웠던 우스꽝스러운 좀비춤을 선보이며 안녕히 계세요 라며 임팩트있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강다니엘은 아무리 생각해도 땡지님인데요. 나만 바보 된 것 같아 지금 이라며 소소한 웃음을 안기며 퇴장했습니다. 강다니엘의 장꿈이 넘치는 모습도 정말 귀엽네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강다니엘이 귀여운 만우절 장난을 보였습니다. 지난 1일 강다니엘은 자신의 SNS에 소중한 내 강아지, 소중한 내 샵 강아지, 샵 반려동물, 샵 게스타그램이라는 글과 함께 반려묘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강다니엘은 지난해에도 만우절을 맞아 자신의 프로필 사진을 닮은 꼴 강아지로 알려진 사모예드로 바꿔 팬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는데요.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런 장난은 너무 귀엽다, 강아지가 고양이처럼 생겼네, 오리둥절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강다니엘이 전곡의 작사를 맡은 앨범 옐로우는 오는 4월 13일 오후 6시에 발매되는데요. 모두 잊어버리진 않았죠? 혹시라도 까먹으신 분이 계신다면 참고 바랍니다. 화제가 되었던 강다니엘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